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분양 길잡이 하마TV의 꼼장어예요. 꼼. 안 주는 꼼장어, 고향 파주지역 빌라는 꼼장어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하마TV의 꿀매물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요, 고양시 용두동에 위치한 빌라인데요. 현 정부 들어서 3기 신도시가 발표되었잖아요. 용두동은 3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3기 신도시 확정지다 보니까 호재가 너무 많은데요. 교통, 주변 인프라, 상업시설, 대형 호수공원까지 정말 잘 차려진 밥상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일단 대형 호수공원이 확정되었고요. GTX A노선 확정되었죠. GTX만 타면 강남까지 순식간이에요. 아시죠? GTX 일반 지하철의 3배 속도입니다. 이제는 뭐 강남 가서 브런치 먹고 후딱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또 6호선 세전역과 고양 시청간 노선이 확정되었죠. 강남, 영등포, 여의도 다 30분 안에 갑니다. 상업지역도 주변에 대거 포진하고 있으니 생활 편의시설은 수두룩 빽빽하죠. 어떠세요? 용두동은 근처가 서원흥이라서 자연경관도 너무 좋아요. 상암동, 고양시 향동지구도 근교라서 서울 출퇴근하는 분들한테는 노른자 같은 지역입니다. 주변이 다 숲이라서 한적하고 조용하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웨인스코팅으로 실내 장식도 아주 고급스러워요. 실내 공간도 널찍널찍하게 잘 빠졌어요. 창릉 신도시 중심의 신축 빌라. 자,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요, 빠밤! 2억 중후반입니다. 아직 미래가치가 포함되지 않은. 잠깐만.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못하네. 그 소리 났나요? 그거 좀 대 소리 넣어줄 수 없어요? 저렴한 분양가. 다시 저렴한 분양가예요? 현장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녹지가 많은 숲세권이라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도 교통과 개발의 중심에 있는 창릉 3기 신도시에 그 안에 있는 신축 빌라라는 거, 앞으로도 신도시 개발로 주변이 더욱 좋아지고 가치가 높아져만 갈 겁니다. 여러분, 30년 전 일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0년 전의 일산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일산이 얼마나 발전되고 안정되었나요? 창릉 신도시의 중심에 있는 오늘의 현장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꿀매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꼼장어가 간다! 자, 그럼 바로 집 보러 가시죠. 이거야? 이제 익숙해도 됐잖아. 자, 그럼 바로 집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꼼꼼하게 인장하러 어디든 가는 하마TV의 꼼장어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신축빌라 현장에 나왔습니다. 저랑 함께 실내 보도록 하실게요. 네, 전실부터 보실게요. 전실에 이렇게 폴리싱 타일 되어 있고요. 여기 서서 이렇게 보시면 일괄 조등 버튼이 벽에 있습니다. 딸깍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신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신발 벗어두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공간 충분하시죠? 부족함이 없으실 줄로 알겠습니다. 옆면에도 공간이 있어서 네, 우산 같은 거 이렇게 넣어 놓으실 수도 있고 공간이 여기가 충분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이렇게 슬라이드 중문이 있는데요. 망임 유리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여기는 바닥에 이렇게 강화마루 시공이 우선 되어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애취 먼지가 좀 있어서 이렇게 웨이스 코팅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웨이스 코팅이 손이 많이 가는 네, 인테리어 공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실장님께 말씀을 들었더니 8번 정도 도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고 또 하고 했다고 합니다.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실내를 보면은 웨이스 코팅으로 벽면 한쪽만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트웨어 형식으로 여기는 다 이렇게 웨이스 코팅 기법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보시겠어요? 다 웨인스코팅 기법으로 시공을 하셨죠. 그만큼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신 현장입니다. 제가 더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뒤에 가서 보면 거실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밝은 느낌으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궁금해서 화장실도 한번 볼게요. 어머! 욕조가 있네요. 욕조가 거의 없는데 욕조를 이렇게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네, 퇴근하고 와서 지쳤을 때 이렇게 따뜻한 물 받아놓고 반신욕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욕조가 잘 없어요. 욕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샤워 부스, 해바라기 수정까지 다 되어 있고요. 타일은 이렇게 화이트 톤하고 진한 그레이트 톤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거울장으로 마련해놨고요. 안쪽에다가 수건이랑 다 수납할 수 있죠. 선반도 있고 세면대랑 화장실 이런 변기까지 다 되어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들어와 보시면 화장실이 꽤 넓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거실은 딱 이런 뻥 뚫린 느낌이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우물형으로 이렇게 네, 조명까지 다 해놓았죠. 요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뚫려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개방감이 있어요. 초록초록 녹지의 느낌이 나죠? 여기가 삼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 인근이라서 이런 풀들이 많고 녹지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거실의 전면을 보면 중간에는 저렇게 대리석 시공되어 있고 옆에는 웨인스코팅 기법으로 시공이 또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결합을 해놓으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맞은편을 보면 벽지에다가 아래쪽은 웨인스코팅 기법으로 또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여기는 소파 누실 수 있도록 네, 장소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거실이 넓은 편입니다. 바깥에는 이제 실외기라던가 어떤 화단 같은 것들 좀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주방을 보도록 할게요. 주방도 똑같이 네, 이렇게 화이트톤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어요. 폴리싱 타일보다 이런 포쉐린 타일 이런 것들이 더 멋있네요. 그리고 위에는 상부장하고 하부장이 되어 있는데 아이보리 톤입니다. 이건 좀 포인트가 되도록 이렇게 빨간 톤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네, 싱크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창문이 있어서 창문 열고 조리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네, 이런 소재로 되어 있고요. 3구짜리 가스레인지 되어 있어서 후드를 켜시고 조리를 하시면 좋겠죠? 벽면은 이렇게 타일인데 이렇게 미끄럽지 않은 그런 타일로 시공되어 있네요. 좀 타일을 만져보니까 느낌이 좀 비싸고 좀 좋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들었는데 그 스페인제였나? 하여간 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여기도 보실게요. 다용도실이 꽤 면적이 큽니다. 오, 다용도실이 왜 이렇게 크지? 다용도실에 그 세탁기? 건조기? 다 놓으실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이게 어떤 공법일까요? 예, 이렇게 싹싹싹싹싹 문질러 놓은 것 같은 그런 멋스러운 공법으로 네, 이렇게 외벽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개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시공을 잘 해놓으셨네요. 주방은 이렇게 벽면에 또 타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깔끔하고 네, 좋아 보이네요. 저랑 함께 이번에는 방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방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네, 이런 수납장 같은 거 예쁜 게 DP에 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방 안쪽도 방이 네, 싱글 사이즈 침대 정도 놓으실 수 있는 크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침대 하나 놓으시고 뭐 책상 같은 것도 놓으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는 충분히 나옵니다. 방에는 은은한 색감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요. 창문이 크게 나 있습니다. 더우실 때 열어두세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는 안방인데요. 오, 안방이네요. 안방에 이렇게 창문이 또 크게 나 있고요. 안방 역시도 작지 않아서 네, 침대에 놓으시고 뭐 화장대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붙박이장 이렇게 설치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은 크기입니다. 안방에는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화장실 있죠. 안방에 화장실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미끄럼 방지되는 타일을 시공해 놓았고
벽면에는 이런 어두운 그레이 톤하고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타일 시공을 해놨고요. 창문이 있어요. 창문 열어두시면 환기 잘 될 테니까 좋으시겠죠? 그리고 정면에는 이렇게 거울로 그리고 거울이 붙은 그런 선반 다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고요. 아, 샤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샤워기까지 다 붙어있네요. 안방 욕실 치고 작지 않은 크기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볼까요? 네, 여기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우,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도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 다 들어갈 크기입니다. 여기는 뭐 서재로 꾸미시거나 개인 드레스룸으로 꾸며놓으셔도 공간 사이즈는 충분하겠죠? 그리고 보시면 그냥 화이트 벽지로 그냥 깔끔하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활짝 열어놓으셔도 좋고요. 한쪽 벽면은 약간 채도가 낮은 그레이 톤으로 도배를 해놓았어요. 좋아 보입니다. 방도 큼직큼직하고 여유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자체가 깔끔하게 공들인 느낌입니다. 심플한 거 좋아하시고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소재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았더니 이 용두동이랑 뭐 삼송이랑 원흥 쪽에 빌라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땅값도 많이 올랐고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가요, 이렇게 방이 3개나 있고 인테리어도 신경 썼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근처에 녹지도 있고 창릉 호수공원 개발되는 거 아시죠? 그게 엄청나게 큰 크기로 개발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공원 바로 인근입니다. 이렇게 좋은 녹지를 누릴 수 있는 이 현장이 금액이 얼마냐? 방 3개, 화장실 2개, 와! 이런데도 2억 후반입니다. 2억대 후반. 2억대 후반이면 엄청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현장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여긴 대로변 바로 인근입니다. 쪼쪼에 차 이렇게 다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계시면 그 원흥 이케아, 그리고 삼송 스타필드, 농협 하나로마트, 또 뭐가 있을까요? 6호선 세전력, 그리고 향동, 서은흥, 그리고 서울 불광, 안 뻗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적으로 호재가 많은 지역이고요. 창릉 신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GTX A노선 확정, 그리고 고향선 연장, 여러 가지 지리적 어떤 대중교통적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요지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는 3억대 집도 사실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신축으로. 근데 여기 이렇게 널찍한 공간에 지리적 이점도 있고 창릉 신도시 개발 호재까지도 같이 있는 이 지역의 분양가가 2억대 후반. 서울로 출퇴근하실 분들, 그리고 일산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고양시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창릉 엄청 핫하잖아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2억대 후반에서 정말 내 집 마련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곳곳을 누비고 다녔던 꼼장어가 네,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아주 목이 마른데 물도 하나도 못 마셨습니다. 오늘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도 못 마시고 계속 촬영을 했더니 너무 콜라가 마시고 싶네요. 영상을 오늘 마무리하고 네, 또 좋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꿀매물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하마TV의 꼼장어였습니다.